그러면 네. 뭐요 질문은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. 네. 그 원래 이제 아이돌 뭐 준비를 했었고 그쵸, 원래 이제 그쵸. 하던 장르가 있었고 국악 그쵸. 창법도 있고 뭐 트로트 창법이 있는데 요게 좀 조금씩 다 그쵸, 다르잖아요. 다르죠. 네네. 네. 어떻게 좀 포인트 좀 짚어주실 수 있어요? 그럼 독여로 한번 해보자면, 뭐, 네네. 이제, 뭐 아이돌 창법. 뭐 네네. 하면은, 사실 아이돌. 아이돌 창법이란 게 따로 있진 않고, 그렇죠, 그냥 뭐, 그렇죠. 개울가에 네. 올챙이 한 마리, 꼬물꼬물 헤엄치다. 이 네, 정도라면, 이제 약간 좀 뭐, 깔끔하게 부르고, 그쵸? 네, 국악 국악, 네. 창법은,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, 꼬물꼬물 헤엄치다. 약간 이렇게. 야, 올챙이가 너무 그슬프다. 사연 있는 올챙이네. 야, 슬퍼. 자, 그럼 트롯 느낌의 올챙이는 또 어떤 느낌일까요? 근데 또 국악이랑 트롯이 좀 비슷하긴 네네, 한 하거든요. 끗 근데 차이죠, 그쵸, 약간. 그쵸. 조금만 더 담백하게 해보자면, 개울가에 와우. 올챙이 한 마리 꼬물꼬물 헤엄치다. 이 정도? 확실히 달라요. 국악보다는 트롯으로 부르는 올챙이가 좀더 생동감 맞아요? 넘치네. 좀더 통통 튀고, 그쵸? 네네네. 야, 이렇게 또 다양한 장르를 다 소화를 해내시는 우리 홍지윤 씨입니다. 네네. 자,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지윤 씨 계속해서 바쁜 활동 이어갈 텐데, 계획이 좀 어떻게 되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. 저희는 뭐 앞으로도 그 사연 받아서 넷다라자 그 전국에 있는 사연들을 받아서 네. 돌아다닐 계획이고요. 그리고 콘서트도 네.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. 그래서 콘서트가 언제 열리나요? 4월 16일 날. 4월 네, 16일. 잠실에서 이제 첫 번째 콘서트가 열립니다. 저도 정말 기회가 되면 가고 싶은데, 갔다가 아기가 나올까봐. 예. 어떻게, 저는, 예, 땡튜브로 네. 검색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못하다, 거기서 제가 막 홍지윤 씨 보고 소리 지르다가 저희 투둥이가 나올까봐, 그럼. 예,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여서 다음에 아이 낳고 네네네. 콘서트 하면 제가 놀러 감사합니다. 가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네. 3898님, 우리 홍, 첫 단독 스케줄 축하해요. 아, 그동안은 계속 탑세븐하고 같이 그쵸. 스케줄을 했어요? 그 오늘 네네네네. 처음으로 이렇게 네. 단독으로. 어머, 맞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닙니다. 네, 요즘 살면서 즐거움을 한동안 못 느꼈는데, 우리 홍 노래를 듣고, 우리 홍 소식을 찾는 자체가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. 노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. 미스트롯2에 나와줘서 고마워요. 이제 꿈을 향한 길을 우리와 함께 걸어가요. 사랑합니다, 홍지윤. 너무 감사드립니다, 진짜.